파스타 개발 도구 중 IDE에 대한 설명입니다. IDE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로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IDE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여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의 관련 모든 작업을 포함합니다. 종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따로 사용했던 컴파일러, 텍스트 편집기, 디버거 등을 하나로 묶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의 IDE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용 고속 개발 도구가 많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관리 화면입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이클립스를 예시로 들어서 이클립스의 헬프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시면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검색하여 인스톨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톨한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선택하여 인증 정보,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고 URL에 API 엔드포인트를 입력해서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 선택 화면입니다. Manage 클라우드를 누르셔서 URL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배포하기입니다. 배포 순서는 Validate 어카운트에서 계정을 인증하고 Finish를 누른 후 서버를 생성 완료합니다. 그 이후에 개발 프로젝트를 배포하게 됩니다. IDE에서 서비스 생성 및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어 Add and Remo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샘플 앱을 추가하셔서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서브 도메인명을 설정하시고 연결할 서비스를 설정하신 뒤 서비스를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를 이용한 앱 관리 화면입니다. 개발 후에 파스타 서버를 지정하고 IDE에서 변경한 것을 반영해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탈, CLI, IDE를 이용해서 전부 앱을 배포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는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컨트롤, 앱을 배포 및 업데이트, 시작, 중지, 재지시작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타 연결 서비스 상태나 메모리 등을 확인 관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